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 오늘의 컨텐츠, 오늘은 또다시 돌아온 차갑게 대 뜨겁게 면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차갑게 먹는 면은 반대로 뜨겁게 먹고, 원래 뜨겁게 먹는 면들은 반대로 차갑게 먹어보는 컨텐츠예요. 둘 다 좋은 게 없는 컨텐츠네 오늘은. 반대로 먹었을 때 근데 의외로 맛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파는 데는 다 그렇게 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여태까지 차갑게 뜨겁게 특집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유가 다 있다. 저는 차갑게 먹고 싶은, 뭐 어떻게 먹고 싶어요? 저도 차갑게가 좀 나을 것 같아요. 뭔지 뜨겁게 먹으면 뭔가 차라리 냄새 날 것 같고 차라리 역할 것 같은 느낌이 차라리니까. 그럼 오늘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동문서답 게임. 동문서답이요? 제가 하는 질문에 완전 다른 답을 해주시면 돼요. 말도 안 되는 말? 예를 들어서 너 이름이 뭐야? 이러면 주소리안 되는 거 같아요. 주 분야 아니에요? 네, 저 같은 거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은행에서 은행, 내가 은행에서 사왔다느냐 지금? 위장약을 은행에서 사왔다는 중. 네, 맞아요. 조금이라도 말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오케이. 아, 네. 휴대폰 바탕화면 뭐야? 액자 보고 싶다. 지금 가방에 뭐 있어? 민지 똥그냥. 별명이 뭐예요? 거기도. 어제 뭐 했어? 내 옷은 회색. 자주 가는 여성 사이트 이름은? 나는 야, 서로 하는 거 어때? 그래, 서로 해봐. 허를 찔르는 질문부터 할게요. 부터 할게요. 야, 밥 먹고 싶다. 최근 야동 본 날짜는? 숨소리 울려라. 너 여자친구 있지? 없는 게. 자, 그러면? 저는 차갑게 먹겠습니다. 저는 간만에 뜨겁게 먹겠습니다. 저는 냉면 뜨겁게. 와, 냉면을 뜨겁게 먹으면 온면 아닌가요, 온면? 나는 뭐야, 그러면? 이건 라멘 같은데? 라멘을 차갑게 먹는 거야? 라면 차갑게 안 먹었는데 평소에? 와, 식초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뜨거우니까 느낌이 너무 이상한데? 저부터 슬쩍 한번 냉라면의 맛을 한번 볼게요. 라면이 라면 내가 좋아하거든요? 그렇고. 와, 이거 무슨 라면 같아. 근데 오늘 내가 봤을 때는 네. 면 특집이라고 했잖아. 떡 특집으로 가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바꾸는 게 나아, 지금부터라도. 이게 심지어 차가워가지고 안 풀려. 어쩔 수 없어. 저도 근데 만만치 않게 풀었거든요? 저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풀고 있으세요. 와, 연기 나는 것 같아. 먹을만 해 또? 나름대로? 진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해. 진짜로. 저부터 한번 먹을게요. 저부터 뭐? 먹었는데 뭘 또 먹는 거야. 아, 이제 저 먹을게요. 먹는 거 다 끝났어요. 그냥 라면인데 얼음이 녹아서 그런지 불나 싱겁다 밖에 없어요. 느낌이, 맛이. 어? 이게 있네. 와, 라면에 들어가는 거 이거. 차슈. 차갑게 한번 먹을게요. 차가운 삼겹살 먹는 것 같은데요. 약간 이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그 설렁탕에 들어간 당면 있죠. 그거 먹는 느낌이 나요. 딱. 라면은 그냥 소스 이렇게 먹으라면 안 먹을 건데 여태까지 차가운 걸 먹은 것처럼 걸칠 수준은 아니야. 걸치기 일거든. 그냥 약간 기분이 뜨거운데 시큼하니까 상한 것 같아, 마치 느낌. 상한 것 같은 느낌이 시큼한 뜨거운 상 나요. 예. 다음 음식 주세요. 자, 다음 음식은 저는 냉우동. 저는 맹모밀인데 원래 온몸밀이겠네요. 예. 아, 나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꼭 이렇게 먹어야겠냐? 아, 근데 모밀은 뜨겁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그럼 왠지. 국물 합격. 면 한번 넣어볼게요. 오늘은 제가 말했죠. 떡 특집이라. 조금 주세요. 제가 뭐 좀 더 먹을게요. 패턴이 똑같네요. 뜨거운 모밀.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아, 괜찮다. 그래? 아까 그거 진짜 퀄리 셋이었거든요? 이거는 따뜻한 게 먹을만한데?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히트다. 아, 이거 맛있다. 맛있다리. 우동도 그냥 먹을만해요. 괜찮아요. 무난하네. 그래? 먹을만해? 응? 먹었어. 그래? 맛없어, 맛없어. 사실 맛없어?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어, 제일 지금. 기름 묻히지 말고. 제가 맨날 가운데 것만 먹다 이상한 거 걸렸거든요. 잘 보세요. 유튜브 이게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맨날 유튜브 이거 걸리네? 먹어보겠습니다!
오오오 오 됐어 됐어 입을 내 입을 지금 내 입을 오오오오오오오 오 이쑤시개 야 맛있지 히트지 속았어 내말 없어 이거 뭐 진짜 왜 나 맛있는데? 히트댁으로 때려볼라 이씨 제가 이걸 먹다 이걸 먹어도 맛이 없어요 훨씬 맛있습니다 냉우동님 진짜로 안해 한입만 안해 너 거의 입도 안 됐어 다음 요리 주세요 간식 먹고 갈까요 우리? 자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간식 시간 그럼 야스 와 야 이거 만두가 맛집이야 내가 봤을 때 이 집이 만두가 윤기가 잘 자르는 게 갑시다 게임 면 특집인 만큼 스파게티 면 맞추 스파게티 면? 오케이 이탈리아 피사의 삼각처럼 생긴 파스타 면이에요 끝이 직각으로 잘려있는 모양입니다 이 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펜네 2번 리가토 3번 루티니 나 처음 들어본 소리 뭔 소리 4번 스파게티 3번 루티니 4번 스파게티 1번 펜네 뭔지 모르지? 2번 땡 2번 리가토니 리가토니? 네 정답 맛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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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간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잘 알려드릴게요 간장을 쓱 집어요 일단 아니 간장이 아니 뭘 맛있게 먹는 거지 간장 맛있게 먹는 거 아 이 맨두인들은 맨두를 네. 맛있게 먹으려면 맨두를 딱 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진짜 이거 맨두인들의 한 입만 아 왜 이렇게 안 줘요? 고기만두를 먹고 싶어요 김치만두를 먹고 싶어요 김치만두 좋아해요 김치만두 좋아해요? 네. 네, 오늘 김치만두 못 먹습니다 너 고기만두 더 좋아하잖아 이상한데? 너 고기만두 더 좋아하지 짝 아 진짜 너무 싫어 얘 아! 아! 자 저같은 만두인들이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만두 그 장인한테 들었거든요 만두를 이렇게 딱 이렇게 반으로 잡아요 그냥 이걸 한 번, 두 번 묻힌 다음에 먹어요 그거 맛있어 아 근데 저 순간적으로 먹었는데도 맛있더라고 이게 엄청 죄송해요 제가 먹으려고 한 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맛은 맛있어요 맛있긴 해요 그래도 맛있어요? 짬뽕이 냉짬뽕이야? 이거는 근데 이거는 뜨겁고 차갑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아 저 원래 콩국수도 못 먹는데 왜? 콩국수 맛있는데? 아 너무 좋아 약간 저 비지찌개 같은 느낌이네 아 나 오늘 비지한데 여기까지 먹으면 얼마나 비지하네 난 진짜 비지하거든 떡 두집이랑 떡 푸는 거라도 비지하거든 만두 아니야 만두? 야 만두를 여기 사왔어 만두가 여기 있어 아 일단 단점이 차가운 콩국수랑 비교가 못해요 제가 차가운 콩국수 맛을 몰라가지고 일단 저는 단점이 이거 한 입이거든요 한입 먹어볼게요 쓱 국물 맛있어요 짬뽕 국물이에요 찬 짬뽕 국물 합격 냉짬뽕 팔겠는데? 이건 충분히 팔만한 메뉴야 맛있어 그냥 짬뽕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나? 조대상 맛있어 조대상 괜찮을 것 같은데 오빠가 입맛이 안 맞는 거 아니야? 몰라 난 몰라요 한입 먹어봐요 저의 개인적인 호불호 취향일 수도 있으니까 피디가님 먹어보겠다고 합니다 먹어봐야 해? 그 국물만 좀 더 있었으면 맛있겠어 콩국수도 약간 호불호가 있네요 아 먹자고? 와라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 맛있게 봤다 편집 먹은 걸로 아 이런 맛이구나.
자, 이렇게 오늘도 차갑게 대 뜨겁게 네 번째 특집으로 면 요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또 차갑게 대 뜨겁게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음식 먹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가 다음에는 더 재밌고 맛있는 각자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 오늘의 교훈 안 하시나요? 오늘의 교훈 해야죠. 교훈 인행치행? 이열치열? 뭐 아무거나 해봐. 이열치열 험치열? 그걸로 가자. 아무거나 하네. 이열치열 험치열. 오늘의 교훈 이열치열 험치열. 네. 그리고 치얼스.